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 방침이 확정되자마자 사임했습니다. 이명록 회장도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KB금융이 경랑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 이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집고 중징계안을 확정을 했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예,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감독 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함으로써 심각한 내부 통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과 KB금융은행 이건호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 통제 위반 행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하였으므로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이명록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최수연 원장은 그 지주사 임원이 은행의 IT본부장을 부당하게 교체하면서 은행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했고 은행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긴 했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게 된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원장은 중징계 공개에 앞서 오늘 오전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이사회가 책임지고 특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영진 간의 갈등을 그냥 덮을 게 아니라 철저한 인적 조직 쇄신을 통해서 경영의 독단과 공백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주 회장, 은행장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된 겁니까? 예, KB금융의 임원들은 IBM이 아닌 유닉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 왜곡, 반대 임원 내쫓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성능 검증 결과 처음에 유닉스 전환 비용을 산정했을 때 3,05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1,000억 원 넘게 초과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전환 비용을 1,998억 원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나마도 IBM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자 외주 용역비 100억 원을 임의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1,898억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반면에 IBM 메인프레임 유지 비용은 유닉스보다 높게 만들기 위해 조작을 거듭했습니다. IBM은 처음에 1,540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1,890억 원으로 과다하게 보정했습니다. 그래도 유닉스보다 가격이 8억 원 적게 나오니까 시스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성능평가 비용 60억 원을 임의로 더해 최종적으로 1,950억 원이라는 숫자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유닉스 가격은 어떻게든 낮추고 IBM 가격은 어떻게든 높여서 유닉스 전환이 유리한 것처럼 왜곡해 이사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명록 회장은 또 유닉스로의 시스템 교체를 반대하던 국민은행 김모 본부장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조작 행위를 이번에 주도한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네. 소식도 한 가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호 행장은 사실 중징계의 방침이 내려지자마자 사퇴를 했습니다만 네네. 이명록 회장이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사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KB금융그룹 직접 출입하는 이대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중징계를 받게 된 이건호 행장 지금 사실상 이 금융권 퇴출로 여겨지기도 있는데 반대로 이명록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이 사퇴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상 그 금융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는 사실상 현직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은 신뢰가 곧 생명이기에 네.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건호 국민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바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 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명록 KB금융지주회장은 거취 표명을 좀 유보를 했는데요. 이 뜻은 곧 지금 법상으로 지주사 임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의결이 확정이 돼야만 그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취 표명을 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 회장은 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에서 사임해야 한다라는 큰 압박을 받을 것이 자명해 보이고요. 금융감독원 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앞에서 권순우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경징계 의결이 됐는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걸 중징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아주 위중하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은행 KB금융그룹은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KB를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이런 해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장과 행장 이 두 사람은 이번 그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경영진 네 분뿐만이 아니라 KB금융그룹에서는 뭐 국민카드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도쿄 지점에서 거액의 부당 대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또 대규모로 횡령하는 사건 등등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은 사고뱅크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일단 경징계가 먼저 내려졌다가 한 2주 정도 지난 지금인가요? 네. 중징계가 이제 결정이 된 건데요. 네. 어떻게 이 동반 중징계라는 결정 자체가 KB금융그룹에게는 어떤 뭐 최악의 시나리오인가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회장과 행장 두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좀 최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KB금융그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걸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임직원들이나 금융권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을 했던 건 두 사람 다 경징계를 받고 두 사람 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전산 시스템 교체 외에도 인사 등 그 각종 사안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을 내왔거든요. 해서 두 사람이 자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화합형 공조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만 저게 지난달 22일 사진인데요. 저 화합을 하겠다는 템플릿 스테이 행사에서도 절에 가서도 네. 두 사람이 마찰을 겪고 이건우 행장이 먼저 집으로 귀가를 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화합형 공존보다는 대립형 공존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건우 행장은 사퇴를 했고요. 임명록 회장은 사퇴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임명록 회장까지 물러나게 된다면 KB금융그룹은 불과 1년 2개월 만에 회장과 행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초유회의를 네.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새 경영진이 들어와서 안착을 할 때까지 경영 공백이 상당 기간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한 그 KB금융지주 사회이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각종 경영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KB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집행부가 이렇게 흔들리게 돼서 심히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나오고 임 회장이 사퇴를 표명한 이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KB금융그룹은 사장단 인사를 했습니다. 계열사 사장단 인사 그리고 국민은행은 주요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게 열흘도 안 돼서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회장과 행장이 다시 선임되면 뭐 그룹 사장단 인사 또 은행 임원 인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명록 회장에게 그 추석 연휴 이후죠. 12일까지 네. 사퇴를 공식 표명하라. 그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임명록 회장이 금융위원회 측에 구명 로비를 벌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 거대한 금융그룹, 이 KB금융그룹이 이 수장 공백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금융부 이대호 기자,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